네, 올해는 여성 친화 마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건 성평등 교육이죠. 성평등 교육을 멋지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했고요. 그리고 수공예. 수공예로 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공예 했고요. 틈새 돌봄.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같이 서로 협력하면서 만들어내는 수공예 제품 했습니다. 또 하나는 장터예요. 우리 골목장터 유명하잖아요. 주민들이 만들어낸 골목장터. 여성 친화 마을 골목장터를 시작하겠습니다. 나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걸 다 그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배웠던 걸 그날 또 전시하면서 팔아서 그것 또한 불안 이웃에 전달할 계획이에요. 여성 친화 마을에서 장터 저희처럼 크게 한 데 없다는데요. 이건 자랑이지 않을까요? 세대 간의 소통도 이뤄내고 남자, 여자, 청년, 모든 젊은 사람, 나이 드신 분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런 큰 일을 해낸다는 거.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하는 주부였는데 여성 친화 마을을 하면서 이제 졸업하면서 저희가 성장이 되어서 사업가가 되었어요. 그리고 앞으로 멋지게 끌고 나갈 겁니다. 도전.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.